오늘은 신비아파트 극장판 어드벤처 스티커북을 가져왔어요. 스티커가 무려 146개! 많다! 오오오오!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티커들도 보이고, 우와, 반반 얼굴도 있어. 이야, 출연하는 친구들의 다양한 포즈 스티커들이 촘촘히 들어가 있어요. 자간시 스티커와 데드윙 스티커도 다양한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키비, 세계수의 정원에서 평행세계를 관리하는 차원 도깨비고요. 그 다음 키비의 동생으로 키비와 함께 평행세계를 관리하는 차원 도깨비 코비. 세계를 위협하는 자 어나더. 그런데 모든 어나더들이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나더의 부하로 대쉬와 함께 다른 세계의 어나더들을 찾고 있는 데드윙과 대쉬, 그리고 우리 편 자간씨, 카리와 두리가 소환한 자간과 강씨의 합체 귀신,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가면서 다른 세계의 신비아파트 친구들 찾기 아 좋아요. 우리가 아는 이 친구들은 6세계예요. 6세계. 다른 세계의 가은이는 힙합스럽죠. 그리고 다른 세계의 카리와 두리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두리가 좀 점잖아 보여요. 금비 이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뭔가 좀 기품 있고 우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른 세계에 가도 예능 캐릭터. 여기 하리와 둘이도 다른 세계의 친구들이죠. 여기 신비 빼고 여기 전부 다 다른 세계 친구들이에요. 기품 있는 하리, 추운 지방에 사는 하리. 만약에 나도 다른 차원에 나랑 나가 여러 명이 있다면 너무 재밌겠는데? 만약에 나랑 나끼리 다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겠네요. 그래도 분명 다른 세계에 나랑 나도 온갖 동물을 다 키우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최근에 멍멍이 3마리를 키우고 있는 나랑나 집에 유기묘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영상은 나랑멍 채널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진짜 귀여워요. 다리 짧은 먼치킨이라는 종류의 유기묘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키비와 코비 완성하기인데, 아 이거 규칙게임이죠. 규칙게임 요렇게 이 순서대로. 어? 아니야 이거 뭔가 규칙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뭐야 규칙이 없었어. 그냥 이 모양에 맞게 여기 스티커들을 붙이면 돼요. 혼자 규칙 찾고 있었어. 아, 쓸데없이 많은 것을 알아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짠! 키비 페이지 완성! 아! 아까 봤던 반반 얼굴 스티커가 여기에 붙는 거구나! 조각 맞추기! 이게 알고 보면 잔인한 그림이야. 반반 잘라놨어. 아! 오유 잘 맞춰야 되는데? 잘 붙였다! Nope. 오케이! 어나더 대시 데드윙 자간씨! 같은 모양 만들기! 보기와 같이! 아! 이거야말로 규칙게임이에요! 신비, 키비, 코비, 금비, 강림! 이 순서대로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죠! 규칙찾기 게임이라면 제가 자신이 있죠! 깨! 키비! 키비의 동생 코비! 금비래요! 난 최강림이라고 해! 완성! 이번엔 같은 모습 찾기 컨텐츠인데요! 먼저 키비의 스티커를 짠! 붙여놓고 여기 노란 영역에 있는 키비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은 어떤 거? 근데 이거 우리 시청자 친구들한테는 좀 쉬운데? 가늘게 실눈을 뜨고 찾아도 잘 찾을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는 재미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건 너무 좋아요. 짜잔! 제가 정답을 빨리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 그림자 찾기도 너무 재밌죠. 어나더, 대쉬, 데드윙, 의문의 존재의 요 보기와 똑같은 그림자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나더의 이 모습과 똑같은 그림자는 살짝 헷갈릴 뻔. 오, 대쉬도 여기 데드윙 빨리 보여드릴게요. 의문의 존재도 웜에. 여러분은 연필이나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정답을 체크해보세요. 아 여기는 스티커만 붙이는 게 아니고 일단 키비와 코비를 붙여놓고 아이고
두리도 있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흑백인 친구들은 여러분이 직접 색칠을 꼼꼼하게 해줄 수 있고요. 다른 부분 찾기도 있고 다른 그림 찾기도 있고 아 이건 해봐야죠. 먼저 스티커를 딱 붙여놓은 다음 위아래 그림에 다른 부분을 세 군데 찾으라고 하네요. 어? 하나가 벌써 눈에 확 들어왔어. 위아래 위아래 금비의 얼굴이 다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귀신 잡기? 같은 그림에 귀신 세 마리를 묶고 귀신을 잡아보세요. 응? 뭔 말이지? 일단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어우 둘이 너무 귀엽게 나왔다. 같은 그림에 귀신 세 마리를 묶고 귀신을 잡아보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 아 이렇게 대각선 하나 잡았고요. 여기 세로 어나더도 잡았고요. 이건 못 잡아.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마리를 묶을 수가. 여기 미로찾기도 있어. 아 너무 좋아. 일단 스티커 붙여놓고 아 오랜만에 스티커 이렇게 많이 붙이니까 너무 재밌어요. 아 이쁘다. 이거 너무 이쁘다. 보기에 있는 다른 세 개의 하리와 두리를 순서대로 찾아 힘을 모아요. 여기 보기가 있고요. 이 순서대로 찾아가라는 것 같아요. 출발은 여긴데 그럼 여기부터 들렸다가 요 밑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밑으로 갔다가 오케이 일로 갔다가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 여기 있다. 우와. 이렇게 가서 여기서는 요 아랫길로 이렇게 가서 그다음 여기다. 일로 들렸다가 도착. 그냥 길 찾기도 재미있지만 이렇게 미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재미가 없다네요. 마지막 숨은 무기 찾기 페이지인데요. 스티커를 붙여준 다음 여기서 숨은 무기를 찾을 건데 신비 아파트 친구들의 무기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부적도 무기고요. 키비의 요 방망이 그리고 이거 신비 요술봉 여기는 금비 거 고스트볼 쩍쩍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이북을 다 놀았는데 스티커가 남아요? 네 맞습니다. 남는 스티커들은 여러분 노트나 연습장에 자유롭게 스티커로 꾸며주실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꼼꼼히 보여드린 신비아파트 극장판 어드벤처 스티커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완전 집중해서 스티커 붙이기 놀이도 하고 다양한 게임도 즐길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컨텐츠였어요. 여러분도 참고해서 어드벤처 스티커북 꼭 재밌게 놀아보세요. 다음에 또 신비아파트 도서가 새로 나오면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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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